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예술공간 행아탕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서상혁이라고 합니다. 행아탕은 아현동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대중목욕탕인데요. 한때 70, 80년대 썬데이 서울이나 이런 잡지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그런 목욕탕이었는데 200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목욕탕은 고급 스파, 찜질방, 부가 시설이 이제 서비스되는 그런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됩니다. 점점 역사적인 그 목욕탕의 흥망성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님이 줄면서 2008년쯤에 폐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유휴 공간으로 좀 오랜 기간 방치되다가 문화예술 콘텐츠랩 축제행성이라는 단체가 2016년 1월에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몸에 때를 미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로 목욕합니다라는 모토로 새로운 목욕역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지금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행아탕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은 여전히 이 공간이 생명체고 아직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고 새로 지어지는 목적의 공간들이 훨씬 더 좋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모임을 같이 하는 것은 인간이 결국에는 아날로그적인 어떤 만남과 원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공간으로 왔지만은 여기서 얻어지는 나누어진 대화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마치 이제 장례를 하고 나면 여기서 맺어진 인연들이 어떤 떠나보내는 날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 또 축제로서 같이 보내고 그 기억을 공유해서 어떤 또 이어지는 인연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그 어떤 형태로든